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한 것 중에 잘못 혼돈되는 일이 있을까 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보충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말씀에서 이걸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설명으로만 끝냈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들어왔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혼돈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우리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기존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약속은 하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 제일 먼저 찾아볼 것이 창세기 12장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주님이 이 말씀을 반복해서 확실하게 하시면서 하나하나 전개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더 발전되어 갔다고 말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갈대와 우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곳으로 갔어요. 갔을 때 주께서 또 그에게 임하십니다. 15장을 찾아보시겠어요? 창세기 15장. 하나님이 이제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부터 우리 3절까지 또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의 약속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거기서는 갈대와 우르 땅을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고 이제 그곳으로 이가 갔을 때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씨가 중요한 것은 그에게 무엇을 줘든 그 기업을 이을 자가 있을 때 그것이 축복자이지 자식이 없을 때는 그가 아무것도 물려줄 자가 없는데 무엇을 하나님이 준들 그에게 유익한 것이 있겠는가 이런 마음일 때 주님이 4절에 보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제 5절로부터 우리 6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분명히 밖으로 나가서 그의 자손들이 이와 같을 것이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주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도 그 말씀을 믿었을 때 그를 의로 여겼다. 그리고 7절로부터 8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고 그 자손에게 그것을 주는데 내 자손이 무수히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을 말했지만 이 땅을 소유로 준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나이까? 라는 질문을 하죠. 그때 3년 된 소와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순양 그리고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를 갖다가 쪼개고 마주대할 것을 말을 하죠. 그때에 주신 말씀이 바로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주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의 성취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지를 내가 어찌 알겠사옵니까? 할 때에 주신 말씀이 바로 이 13절, 14절 말씀이에요. 그들의 후손이 애굽에 들어갈 것이고 애굽에서 그들을 400년 동안 섬기다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16절의 말씀을 보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리고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운 말씀 이게 18절의 말씀이 있죠. 이 땅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건 유브라데 강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곳은 곧 가나안 칠족이 살고 있는 곳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가라고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축복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갈 때에 모든 민족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라는 말씀을 했는데 더 나아가서 그가 가나안 땅에 이르니까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근데 내 자손이 없는데 어찌 이것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했을 때 내 몸에서 날짜가 이 모든 것을 얻게 되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17장을 가보겠어요. 창세기 17장 말씀. 17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 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6절, 7절, 8절까지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주님이 한꺼번에 말씀을 다 하지 않고 세 번을 나타나면서 언약에 대한 말씀을 더 깊이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그의 나이에 99세였고 그는 이미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예요. 하지만 주님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99세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그에게 또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라는 말씀. 이건 뭐냐면 믿음을 잃지 말아라 이 말이야. 내가 너에게 갈대와 우루에서 너를 인도한 한국말 번역으로는 여호와니라 라고 한 바로 너를 이끈 너의 주다. 그러니까 너를 이끈 너의 주가 이제 너에게 약속한 이 모든 것들을 이룰 것을 믿는 일에 흔들림이 없어라. 그 말을 하시고 다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그에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주고
그리고 그의 아내는 사레가 사라라는 이름을 갖게 되죠.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여러 민족이 그에게서 나올 것을 말하는 언약,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신다 그랬어요. 영원한 언약이라는 얘기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약속을 중간에 필요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약속은 영원히 하나님이 지키실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무슨 영원한 약속이냐 하면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이 가나안 온 땅을 너의 기업으로 주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이 말씀을 육적으로 그대로 푼다면 지금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지배하고 있고 이스라엘 땅으로 영원히 되어져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너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는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는 말씀에는 우리는 이미 이 안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부분을 찾아내셔야 하는 거죠. 그냥 육적으로만 해석하면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어져 있었던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는 그곳이 영원히 그들의 나라가 되게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실 때는 이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약속을 얻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 한 가지, 하나님의 이 언약을 증표로 갖게 하세요. 10절과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해서 표징을 각각에게 갖게 하는데 그것이 남자가 할례를 받는 거였어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는 것. 이때 당시에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들에게만 주어진 할례가 아니라 이미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 표징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지만 성경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걸 정리를 시켜주려고 하는 거니까요. 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이 약속 하나뿐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것이 왜 하나뿐인가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고 이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약속의 표징으로 할례를 명하시더라라는 거죠. 이 할례를 명하시니까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았는데 그것은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내게서 날 자에게서 이 모든 일을 하실 거라고 너와 내 자손에게서 날 자에게서부터 이 약속을 이루실 거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있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들어서 말을 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즉 이스마엘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에게 약속한 그 축복의 약속의 기업을 잇는 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란 뜻은 웃었다. 기뻐 웃었다.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는데 그 언약은 바로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삭과 함께 언약을 세우시고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을 이삭과 함께 세우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에 이 이삭은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은 이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걸 말한 것이냐 하면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룰 거라고 하셨는데 결국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근데 이 약속은 분명히 이삭과 세우겠다고 했지만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은 영원한 언약 하나를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에게 혼돈이 주어져요. 히브리서 8장을 가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로부터 우리 8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의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약속하신 그 언약이 아닌 말씀이 여기에 또 나오는 거예요. 한국어로도 언약이고 영어로는 covenant라고 번역되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또 있고 또 첫 언약이라고 준 것이 있고 또 새 언약이라는 것이 있고 이렇게 해서 언약이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이 생각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에 말하고 있는 그 언약,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하고 있는 이 첫 언약, 이 첫 언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출애굽기를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언약을 또 맺습니다. 언제? 바로 율법을 주실 때에 그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나오고 이 출애굽할 것을 창세기의 15장 13절과 14절에 말씀하셨고 이 말씀이 이제 그대로 성취되어져서 약속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어지고 그들은 그것을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이제 49일을 지나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내 언약을 지키면 했을 때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언약이라는 단어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것을 첫 언약이라 이렇게 그들은 말해요.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거룩한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이것을 그들은 약속으로 받은 거죠. 그런데 이 약속은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 말씀하신 거죠. 언약은 언약인데 이미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 속에 이것이 담아져 있는 것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줬을 때는 그 이삭과 함께 세우겠다고 하면서 할례를 명하셨던 하나님 새로운 어떤 표징을 그들에게 요구하지 않았고 그들에게는 그 모세의 돌판을 주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돌판을 주면서 이 말씀을 언약이라고 표현한 거죠.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진다라는 표현은 많은 나라들,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들의 죄를 사하시도록 이끄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진다. 근데 이 말씀이 계시록에 10장 5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여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질 것을 이미 기록하고 있으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 제사장 나라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들에게는 율법을 주었고 율법을 언약이라고 표현했고 그것을 너희가 지키면 너희는 나의 것이 되어지고 내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들의 범법함을 임함이라. 그들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그들에게 세우시고 그 율법을 여기서 언약이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8장에 그것을 첫 언약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시내산에서 준 율법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지만 이 율법을 그들에게 주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자손이 되어지고 그들은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이와 같은 약속은 율법이라는 것을 두고 약속이 되어진, 언약이 되어진 것을 말하는 건데, 이 언약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했던, 즉 믿음이 의로 여겨지고 그 믿음대로 이삭을 통하여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고 이삭과 야곱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히브리서 8장 10절에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또 저희 마음에 내 법을 기록하여서 저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에 하신 말씀이에요. 자, 예레미야서 31장을 찾아보시겠어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우리 3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도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세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맺은 것이 끝나고 새 언약이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 약속, 그 약속이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이끌어내었을 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아닌 새 언약, 이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한 이유는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와 같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제는 다시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바로 그들 속에 그 법을 심어둔다는 거예요.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해서 그때에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근데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3장에 가보니까 우리의 마음판에 그 말씀을 기록하는 것을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첫 언약, 새 언약 계속 이러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애굽을 해서 한 이 언약도 이미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중에 기록된 것이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지금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똑같지만 모두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언약 밑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이 있으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 한 그 언약을 성취하는 가운데 언약이라는 단어로 이루어진 바로 그 시내산에서 한 언약과 지금 또 예레미야에게 또 하신 이 말씀도 보니까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주리라. 그 법을 우리의 생각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게 히브리서 8장 10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을 가면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울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 사도 바울이 왜 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신 그 날에 하신 말씀에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는 이것을 받아 먹으라 또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피니 너희는 이 잔을 받아 마시라 그러면서 그때에도 포도주를 마시게 하면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고 첫 언약이 나오고 둘째 언약이 나오고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남자들에게 모두 할례를 받게 해서 그 할례를 받은 것이 이 약속의 표징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표징을 갖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도 할례를 받았는데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으니 이스마엘은 할례를 안 했을까? 이스마엘이 자기가 할례를 받았으니 자기 후손들에게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할례를 하고 야곱의 후손들도 할례를 해서 뭔가 할례를 받은 것이 대단한 것으로 알게 되어진 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은 이스라엘에게서 끊쳐지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 할례는 이스라엘에게만 준 엄청나고 대단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사실상 그 할례는 이스마엘도 한 할례라는 거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바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으리라는 그 약속에 모든 민족 속에 이스마엘도 들어가고 이삭도 들어가고 그런데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겠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치시기 직전에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바로 새 언약의 의미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성취를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이에요. 근데 그 한 언약을 이루는 가운데 언약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니까 율법을 줄 때도 그들은 언약으로 받아들였고 그 언약을 첫 언약이라고 했고 그리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치실 때 그래서 새 언약이 되니까 첫 언약이 무마했다라면 둘째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이 기록될 수 있었던 거죠. 새 언약이라고 표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로 세운 언약이고 첫 언약도 피 없이는 세워진 것이 아니라고 한 것처럼 그 율법도 계속해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역사를 이루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이 일을 이루시는데 이 모든 것은 다 아브라함에게 한 그 언약 우산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주신 게 할례인데 그 할례가 바로 아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바로 이 피 흘림의 할례였구나 라는 게 골로새서 2장 11절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옷을 벗는 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로 표현한 것이 즉 십자가에서 세우신 피로 세운 언약이다. 그래서 무엇이 초점이냐?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겼느니라.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그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율법이 언약이라고 생각했고 그 율법이 그들에게 할례를 받은 것으로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레미야 31장의 31절로부터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에게 율법을 주는 그 언약을 세웠지만 그들이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신다고 말했다는 거죠. 근데 그 새 언약이 어떻게 세워지냐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성령님이 우리 생각 속에 그 법을 짚고 우리의 마음 속에 그 법을 새겨서 이제는 심령의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 말씀을 11서 기자가 8장 10절에 또 말한 것인데 그것이 보니 무엇을 의미하냐? 심령에 할례 받는 것을 의미하더라.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고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참 유대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참 유대인이다 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약속하신 그 이삭이 이 땅에 나올 수 없는 중에 나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져서 그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게 하려 함이라. 첫 언약, 둘째 언약 또는 새 언약 이런 말씀들이 있음으로써 여기에서 언약은 하나뿐이다 라는 말씀을 한 것과 혹시라도 혼돈이 되실까 봐 오늘 이것을 자세하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함께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 이 성만찬식에 주님이 그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새 언약은 새롭게 뭔가 주는 언약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미 아브라함에 준 언약 속에 다 들어있는 말씀인데 이것을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쓴 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도 계속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그 피가 그들의 죄를 사한다는 것을 깨닫게 했기 때문에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 피 흘림이 없으면 삶이 없는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죄를 사해준다는 것을 그들은 계속해서 받아왔고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은 오늘 우리 히브리서 8장 5절에 읽었던 것처럼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에서 그 장막을 세운 것이나 그 안에서 행한 모든 예법이나 모든 율례가 다 그림자고 모형이고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영원한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의 피는 곧 아브라함에게 한 그 언약의 표징인 할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의 표징을 우리 마음에 가진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이 십자가의 피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의롭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 그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주의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는 말을 하는데 거기에서 성만찬을 하면서 하신 새 언약의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 약속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 기념이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약속을 가진 자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것을 기억하고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가 이것을 행위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피에 내가 씻김을 받고 내 심령에 할례를 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을 계속 너희가 모일 때마다 그러면서 밑으로 내려가면 밥 먹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미리 집에서 먹고 와서 다 성도가 모였을 때 떡을 떼고 잔을 나누라는 것. 우리가 성만찬에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도 그 의식을 왜 행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성만찬의 의식은 곧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 성취되어 가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성만찬식이라는 거예요. 같은 떡을 먹고 같은 피를 나눠 마시는 자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여서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만찬을 하는 이유는 모든 민족이 바로 이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민족이 되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기념하도록 나누는 것. 성만찬의 의식에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이삭이 태어난 것, 이삭과 함께 언약을 세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왕들이 그 안에서 나오고 많은 민족들이 거룩한 그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하는 일을 이루어가야 할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례 받은 심령은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는 믿음으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건 내가 날마다 죽고 고난의 길을 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십자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한 그 언약, 이 언약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졌고 이것이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데 어디서 이루어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된 자들 속에서 영원한 언약으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한 번 약속하고 이제 됐다 끝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될 때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서 그 안에서 거룩한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돼서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그 나라가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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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워지는 바로 계시록에 말씀하신 그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하고 첫 언약, 새 언약 이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언약 하나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또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혹여라도 혼돈이 오고 또 입으로 잘못 또 말하는 자들로 또 나올까 봐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만 파편처럼 다 조각조각조각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 맥으로 연결을 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또 이스라엘에게 한 율법의 언약, 또 예수님이 말한 새 언약, 예레미야가 말한 이 새 언약,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정리가 잘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율법은
바로 범법하였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를 믿음에, 그를 뭐로 믿음에, 주로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고 이제 그 이후로 율법을 준 것도 주로 믿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에 그것이 된다는 걸 말해준 것이고 그들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실 때 그 법을 너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서 저들이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주고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는 새 언약이라는 단어로 썼지만 결국은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또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포도주를 나누면서 하셨기에 이 십자가의 피가 율법이 아닌 십자가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죄사함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주가 되셨고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 생각과 마음에 주의 말씀이 기록되어져서 즉 할례받은 심령이 되어져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의로운 주의 백성이 되어지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가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져서 그 안에서 연합된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이 되어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을 다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의 말씀.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다 죄인이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자가 다 삶을 얻는 자가 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자, 즉 아브라함의 기업을 얻는 자가 되어진다. 그러니 믿음이 아니고는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기업을 얻을 자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이기는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죄의 전체를 다 잡아서 하나를 말하라면 믿지 않는 게 죄요. 나머지 파생되는 모든 죄는 믿지 않기 때문에 파생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어 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지식으로 알아서 아 이렇고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했구나 이게 아니라 내 심령 속에서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내게 그것을 주셨고 나로 그런 자녀가 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그 영광을 가진 기업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신다는 축복자인 것을 가슴으로 느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 할례가 내 심령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사실인 것을 깨닫고 알아서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어져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당당하게 내가 말하고 주님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